낮과 밤 동화 세상. 두 부모에게 효도한 김대성. 옛날 옛날 신라에 경조라는 여인이 살았어요. 여인에게는 대성이라는 귀여운 아이가 있었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대성은 점차 자라 늠름한 사내 아이가 되었어요. 씩씩하게 자라는 대성을 보고 경조가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주어 고맙구나. 네가 있어 어미가 안심이다. 하지만 경조와 대성은 너무 가난했어요. 돈이 없어 두 모자가 밥을 굶는 일도 많았답니다. 집에서 주린배를 움켜잡고 있던 대성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 가지 다짐을 했어요. 어머니께서도 밤낮없이 일을 하시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열심히 일을 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겠어. 부모님께 효도하기로 마음먹은 대성은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이웃들의 일을 도와주며 조금씩 돈을 모았답니다. 대성은 남들이 기피하는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이런 대성을 기특하게 본 보가는 대성에게 이야기했어요. 꾀를 쓰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이 기특하구나. 매일 일을 하는 것이 힘들지는 않느냐? 보관의 물음에 대성이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어르신. 일해서 받은 돈으로 부모님께 맵기 맛있는 밥을 드릴 수 있는 걸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쁩니다. 대성의 대답을 들은 보관은 너털 웃음을 지으며 대성을 칭찬했어요. 정말 대단한 젊은이로구만. 내 너가 기특하여 조그마한 밭을 너에게 주려 한다. 이 밭에서 열심히 농사지어 부모님께 효도하거라. 보관에게 밭을 선물 받은 대성은 기뻐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렇게 대성은 새벽에 밭에 나가 농사를 짓고 낮에는 보관의 집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성은 집에 헐레벌떡 들어오며 어머니인 경조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부처님께 시주를 해야겠어요. 대성의 말에 경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되고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산다는 말을 들었어요. 시주를 하면 더 많은 복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니 저희도 시주를 해요, 어머니. 경조는 대성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시무룩해졌어요. 참 좋은 생각이구나. 하지만 가난한 우리가 무엇을 시주할 수 있겠느냐? 보관 어르신께 받은 밭을 시주하는 건 어떨까요? 좋은 일에 밭을 쓴다면 보관 어르신도 좋아하실 거예요. 경조는 대성을 따스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네가 받은 땅이니 네가 원하는 대로 하렴. 기특한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대성은 보관에게 받은 땅을 시주했답니다. 하지만 땅을 시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성은 큰 병을 얻게 되었어요. 힘없이 시름시름 앓던 대성은 이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대성아!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다니! 아들인 대성을 잃은 경조는 밤새 통곡했어요. 그런데 대성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부자인 김물량의 집에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세상을 크게 울린 거예요. 모량리에 살던 대성이란 자가
곧 너희 집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김물량은 하늘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김물량은 모량리로 하인을 보내 대성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게 했어요. 그러자 모량리에 갔다 온 하인이 김물량에게 말했어요. 모량리에 대성이란 자가 진짜 있다고 합니다. 헌데 그 아이가 오늘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인의 말을 들은 김물량은 놀라워했어요. 열 달 뒤 김물량의 아내는 늠름한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사내 아이는 왼손을 꽉 쥐고는 손을 펴지 않았어요. 아이의 손이 이리 세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김물량이 아이의 왼손을 펴려고 노력했지만 아이의 손은 펴지지 않았어요. 김물량은 결국 아이의 손을 펴는 걸 포기하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아이의 주먹이 자연스럽게 펴졌어요. 김물량은 아이의 손에 금으로 된 쪽지가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대성이라니! 신기한 일이로다! 쪽지에는 대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쪽지를 보고 놀란 김물량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모량리에 사는 대성의 옛 어머니를 모셔왔어요. 이렇게 대성은 씩씩하게 자라 두 세상의 부모님께 효도를 하며 정성을 다했답니다. 대성은 지금의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불국사를 세우고 전생의 부모님께 감사해야 하며 석불사를 세웠어요. 이렇게 대성은 두 세상의 부모님께 정성을 다하며 효도했대요.